back. 우리가 winner. 모여라 winner now. We about to put on a show. We gonna put on a show. We winner. 정점을 부셔 down. Smile Again 단체곡, 제목 미정, 위너 TV 타이틀곡 단체곡, Shut Up 이방 단체곡, My Love Broken 단체곡, 고백하는 건 Overload 솔로곡. 근데 이 중에서 어느 곡이 들어가고 어느 곡이 빠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는 고백하는 거야 스트링 녹음 현장입니다. 고백하는 거는 멜로디 좋아. 이번 편곡을 더 받쳐주면 네 솔로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보여주셨어요. 책임감 있는 리더인 척하지 마. 결정이다. 나를 너에게 주고 싶어, baby. 지영이 형 꺼도 돼요, 불? 이 감정 잡발 그냥 커튼치고 불 끄고. 잠에서 나 깨어났을 때 네가 없는 아침이 싫어. 뭔가 더 외로우신 분들 제가 외로움을 달래드릴게요. 방송에 셔럽이 잠깐 나왔는데 그건 완전 다른 셔럽이. 그치. 다들 너무 좋은 노래들이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셔럽이란 노래가 원래는 락 편곡으로 돼 있었는데 빠른 일렉트로닉 하우스 장르랑 가깝게 많이 편곡이 바뀌었고요. 즐길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전 트랙에 썼을 때는 좀 더 밝은 느낌이어서 널 저격하던 성 너 입술에 살짝 파우게 어둠의 메시지를 몰래 넣었어요. 반쯤 감긴 눈에 딱 썩어 네가 몰래 못 나가게 밤새는 방법 이 밤도 나쁘지 않았어. 팀곡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정서를 멤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해 못하겠는데? 내 정서를 이해를 해야 돼요. 랩이 추가됐어요. 가사는 뭐 송민호 씨가 쓰셔서 송민호 씨 좋더라고요. 송민호 씨가 쓴 랩 가사는 아 되게 별로예요.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너의 아파트 위치야. 제 아파트 안 살고 있거든요. 주택에 살아요. 제가 봤던 태연이의 모습을 상상하고 뭐라는 거야. 누가 봐도 와 진짜 나쁜 태연이 같은. 뭐라는 거야. 나 여기다 왜 지켜. 그 말이 많아지는 밤 밤 이거 너무 좀 긴 거 같기도 하고 길어? 네. 그녀가 좋았어 좋았어 이거는 지금 좋았어. 네가 너무 지겨웠어 좋았어랑 지겨웠어 다음에 할 말이 그거는 좀 더 약해. 할 말이 많아지는 밤만 다시 아 오케이 내가 까다롭게 해서 미안한데 아니 괜찮아 상관없어. 큰일 났어. 나 녹음할 때 큰일 났어. 어떡해. 아 부산에 왔대. 오늘은 무슨 데이? 왔대. 출발. 아 오늘 형 운동 걱정되는데. Let's go. 내가 긴장하지 않게 노래를 불러줘. Let it go. Let it go. 얼굴이 예쁘게 나오냐? 내 얼굴 굉장히 경직돼서 나오겠지. 내 자세, 내 터치 하나 모든 게. 지금 엄청 경직돼. 와 무슨 로봇이야 무슨 한치 오차도 없게 할게. 나는 진짜 부산에 오면 먹고 싶은 게 진짜 많아. 어렸을 때 그 먹거리들이 부산 하면 일단
분식이지. 부산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다. 야. 심지어 엄마 나 없을 때 이사했잖아. 나 이사한지 어딘지 한 번도 안 가봤어. 집이 어딘지 몰라. 너 내비게이션 잘 찍어야 돼. 오늘 저희가 그냥 빈손으로 가게 좀 뭐하니까 뭔가라도 좀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 임자도 가서 함 서프라이즈 했잖아요. 왜 화내? 나도 잔치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보겠습니다. 집에 가면은 그? 다나님이다, 다나님. 형, 넘볼 생각 물건만큼도 하지 마요. 케이크 같은 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있지, 당연히. 이런 걸? 고등학교 때. 나는 아예 다 처음부터. 케이크랑 피자 이런 거. 진짠데? 서울에 와서 숙소 말고 다른 데 가서 이제 자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없다고요? 네. 기대되죠. 단아도 보고 있고. 네? 나 여기 꺼내지 마요. 저 오랜만에 집에 가는데 엄마한테 그냥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서 포토트리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집에 자주도 못 가고 하니까 제가 그냥 사옥에서 녹음하고 작업하고 뭐 숙소에 와서 혼자서 막 씻고 잠자고 밥 먹고 뭐 하는 그런 일상적인 제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뭐 머리맡에 두던 어딘가에 두고 내가 보고 싶을 때 이거 보고 제 생각하시라고. 제가 혼자서도 밥도 잘 먹고 잘 씻기도 하고 잠도 잘 자요. 엄마 떠나서. 네. 원래 가끔 샤워하면 가장 멋있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샤워하고 뭔가 내가 이쁘길래 한 컷 찍었는데 사진은 별로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를 항상 열심히 닦습니다. 네. 충치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도 닦고 숙소에서 재밌게 지내요. 되게 열심히 이 아이 선배님과도 사진을 한 컷 같이 찍었어요. 이렇게 연예인 친구도 있답니다. 저. 네. 엄마 떠나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참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여기는 이 케이크 뭐야 이 방랑자는. 뭐야 케이크 만드는 거야? 케이크 만드는 거야. 자, 아, 이 사이에 과일 넣을 걸. 아 그럴까? 빼면 되지 뭐. 삐뚤삐뚤해져. 어? 과일 넣으면? 그런 거? 그럼 모양이 안 이쁘냐 맛을 선택하느냐? 아니지. 별거 아닌 걸로 되게 고민하죠. 한마디 던지면 맨날 이런다. 승윤이 형 방에서 찍어야겠다. 작업하는 모습. 아, 승윤이 형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 엄마 강승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뭔가 친해 보이는 그런 액션이 나오면 되게 좋아해요. 이제 한번 슬슬 달아볼까요? 이게 저희 엄마가 항상 뭐 카메라나 사진 찍을 때 저한테 코치해요. 자꾸 막 좀 웃으라고. 너 웃는 게 이쁘다며 막 이렇게.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한 컷 찍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 이거는 일할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낼 때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 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장은 좀 이따 집으로 출발해서 집에서 엄마와 함께, 동생과 함께, 할머니와 함께 나머지 다섯 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임씨를 넣을까? 어머님이 주신 거? 우리 엄마 박임씨 좋아해요. 대충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팍팍 뿌리는 거야. 그래? 아! 이러고 샐러드를 좀 살살 채우면 되겠구나. 샐러드? 아, 샐러드 맞아. 생크림. 못 먹겠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아무리 못 먹을 걸 줘도 드셔? 그럼요. 아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왔네. 웃으면 어떡하지? 엄마 마음껏 울어. 하면서 눈물이 한번 이렇게 살짝 부드러운 거야. 아들 많이 컸지? 이제 나한테 기대 엄마.
오, 좋아, 좋아. 오, 그러세요. 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형이 빨리 돌리니까 빨라지는 거야. 그래. 좋아. 오, 그럴싸한데? 아, 좋아. 오, 약간 궁전 같은 느낌이다, 그죠? 오, 어, 너무 들이댔어. 왜? 깜짝이야. 진짜로 해야지. 아, 뭘 진짜로 해. 아, 됐어. 흘려내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보이지? 누가 단하고 누가 누구야? 맞춰봐. 아, 있어? 어. 다 있는 거야? 다 있어. 다 있어. 일단 눈썹 저렇게 갈매기 눈썹인 게 민호 형이네. 이거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이거? 오. 좋아. 예리해. 민호 형네 엄마가 어머니가 제일 작으시니까 이거. 오. 어떻게 그렇지? 하나. 오. 야, 대박. 짱이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도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건 초등학생이 뭐야? 잭테이 기록. 하나, 둘, 셋. 효도할 수 있게 성공해서 성공해서 성공해서가 필요해. 우리 아직 성공 안 했어. 오케이. 효도할 수 있게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시작. 효도할 수 있게 성공해서 이 바보야!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못해. 효도할 수 있게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케이크. 아, 좋아. 갔다 올게. 우와. 잘 다녀오라고 친구. 갔다 와. 다녀오겠습니다. Let's get up. Club arrogant like yeah, top like money's on a girl just male. One too many, y'all know me like 12. Look like cash in a. 성인이 된 우리 아들의 그런 노릇을 해보고 싶네요. It's so ridiculous, so not so much attention. Scream out, I'm in the building. They're watching, I know this. I'm rocking. 여기가 제가 나온 초등학교예요. 저희 엄마가 맨날 저 횡단보도에서 녹색 아줌마 그런 거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 막 빼빼로 대면은 빼빼로 막 가방이 꽉 차가지고 막 손에 들고 갔었어요. 와, 추억 돋네, 추억 돋네. 깔끔하게, 귀엽게, 끼 안 부리고. 향수도 짝짝 뿌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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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드디어 간다. 설레나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기분이야. 여자친구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없지. 임자도에서 우리가 거의 무슨 스케일이 무슨 블록버스터급으로 했잖아. 그치, 진짜 너무 크게 했지. 마을가 빌려서 우리 무슨 난 내심 부러웠거든요, 사실. 아, 그래? 아, 나도 이렇게 다 같이 가서 뭔가 해드릴 거 싶다. 그걸 해드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지 뭐. 콜? 콜. 콜. 아! 콜. 오, 삼계탕용. 아, 삼계탕용. 아, 오. 이게 용이 있네, 용이. 찹쌀 40g. 아, 있네. 7.5g. 어. 감도 있고 대추도 다 있네. 다 있네. 이거 이게 사람 된다. 아. 어, 미숫가루 나 좋아하는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맛있어. 맛있어. 어, 떡이야. 인정입니다. 사랑 떡이에요. 잠시 2층 계단대를 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물이 끝내줘. 가격 행사 증정해서 저렴하게 드려봤어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 함량이 92%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식에 눈 팔려가지고 잠시 시식만 잡고 있어. 시식만 잡고 있어. 그오 다 넣어봤겠네. 밥을 영양밥을 여기 안에 그러자. 이렇게 파서 좋다. 근데 이거 많이 이뻐. 와, 이게 더 호박 같아. 이거보다 이게 더 호박 같아. 그죠? 형 진우 형, 나 이걸 한 박스 할까? 너무 많지 않냐? 티셔츠 하나 안 산다 생각하고. 그래. 좋아. 우와. 오, 꽃냄새. 와, 진짜 향 좋은 거. 어, 향 좋은 걸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주실 수 있죠?
그게 자연. 마음이 편해져. 그래? 뭔가 시골 풀 냄새 막 꽃 냄새 이런 거라서 진짜 푸짐하게 샀다. 가슴이 따뜻해졌어.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직 월드컵. 아, 나 슈스케 그 예선 현장으로 몇 년 전이냐? 와, 벌써 4년이나 됐어. 아, 소름 끼쳐. 오, 이제 이런 걸 보니까 난 여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싶다. 여기 무대 삼아서 공연하고 싶다, 야. 아, 아, 나 지금 나 여기 떠올랐어 지금. 뭐 어디 몇 번 자리야? 몇 번 자리야? 자, 여기서 여기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춤을 추고. 안녕하세요. 상가 번호 24번. 그럼 내가 이 위에서 80성의 댄스 머신. 우와, 잘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쪽으로 난 살짝 잡는 거지. 난 딱 이 자리에 잡고 여기서 노래를 열창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노래가 들리니까 여기다 PD님이 이쪽으로 한번 내려오시라고. 이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네. 학생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I've been sitting watching life pass from the side. If I left you so behind. 아, 근데 나는 여기 오니까 생각나는 게 나는 너 그 오디션 본 얘기 들었을 때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 신청서에 나는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썼던가? 튀고 싶었죠, 일단은. 막 패기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와서 그냥 슈퍼스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냥 패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또 이렇게 오디션을 회를 거듭하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진짜 그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 그래서 난 신청서 적을 때 사진을 붙이는 형 이력서니까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난 그림을 그렸어. 뭐 사실 튀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때 내가 이제 사진 찍을 돈이 없었어. 굉장히 서울에서 힘들게 생활했거든. 나는 처음에 너가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난 원래 널 봤다고 했잖아. 그렇게 먼저 애가 잘 되고 TV에 나오네. 나도 빨리 노력을 해야겠다. 알게 모르게 그냥 자극이 됐었어. 나는 형이 우리 회사에 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서로 동질감을 조금씩 느꼈을 거야. 그냥 알게 모르게 타포 뭐 끈질기게 올라온 약간 그런 이미지. 맞아. 그런 것 자체가 근데 내가 원조예요 형. 그래, 부정하지 않아.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이제 와서는 지금 이렇게 막 둘이 한 팀이고 친구지만. 오, 진짜 오랜만에 부른다. I've been sitting watching life pass from the sidelines. 그때 저로 한번 돌아가서 겁 없이 그냥 뛰어들던 그때 제 모습을 충전을 하고 싶어서. 마음속에서 다시 그런 불타오른 뭔가 생긴 것 같아요. 돼지국밥 두 개랑 그 맛보기 수육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와, 찍인다. 이 부산 돼지국밥에는 전구지 이거를 듬뿍 담가먹어야 돼. 전구지 담가먹어야지. 오, 진짜 부드럽다. 아, 찍인다. 나 부산 맛있네, 부산 맛.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좀 춤추고 막 무대 쓰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아, 맞아. 형 초등학교 때부터 춤췄다 그랬지? 내가 또 초등학교 춤추고 이러면 되게 인기 많잖아. 아, 그치. 그런 걸로 이제 내가 좀 전성기를 누렸던 시절을 한 번 더 맛보고 싶어서 초등학교로 가보자. 와! 형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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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여기야, 여기. 나 처음으로 공연했던 단상이 그대로 있네. 온갖 멋있는 척을 다 했어, 나는. 내가 그때랑. 비트를 넣어줄게. 난 이런 단상에서 나는 인라인 스케이트 탔는데. 네 인라인 스케이트 때문에 내 회상 여기서 끝인 거야? 아직 내 회상이 좀 더 남아있다고 들어봐. 알았어, 알았어. 그 무대 내려갔을 때 수많은 5, 6학년들 그 여학생들의 그 동경어린 눈빛. 오빠 이제 학교하는 모습 한번 보겠다고 그 창문 밖으로 얼굴 이렇게 미어캣처럼 싹
거기에 딱 꺼내놓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서로서로 이제 자기 편지를 받아달라며. 나 이때 완전 짱귀여웠어. 나 봐봐, 이 표정 봐. 이 한결같은 이 각도와 표정 진짜 귀여웠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갔다. 이것도 한번 찍어주세요. 와우, 와우, 이게 뭐야? 아,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했어. 나 반에서 1등. 아, 초등학교 때 누가 인기 없고 공부 못한 사람 어디 있어? 형, 초등학교 때 제일 등수 잘한 게 몇 등이에요? 반등수 이런 거는 뭐 한 2, 3등 했지. 아니, 1등. 자, 이거 풀어봐. 맞나? 가물가물하다. 아, 무슨 뭘 가물가물해. 시도를 해봐. 아니야. 정답은 땡! 35입니다. 이게 1번. 그렇지. 그다음 이거 2번. 그치. 근데 이게 나누기야? 곱하기. 뭐. 곱하기. 그러니까. 이건가? 뭐야? 누가 맞는 거야? 뭐야? 아, 이거 다 웃는 거 보니까 다들 모르네, 사실. 다 모르면서 지금. 의미 있는 노래를 즉석해서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비를 먼저 만들고 벌스는 그냥 오늘 우리가 느꼈던 점이나 이런 걸 그냥 가사에 담자. 좋아, 좋아. 출발선에서. 애들 헤어스타일이 유행하는 게 있나 보네. 다 똑같은 헤어스타일이네. 뭐야 이거? 아, 왜 내 맘이지? 약간 억지스러운. 요즘 최신 유행하는 봉고 스타일 머리, 한 손에는 더러워진 신발 주머니, 우리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 숙제가 많지만 물고기. 아, 왜 그? 아, 좋아 좋아. 작자 맘이지. 이런 거 좋아. 가볼까요? 만주. 요즘 최신 유행하는 봉고살 머리, 한 손에는 더러워진 신발 주머니, 우리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 숙제가 많지만 불고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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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생각에 one two three. 어깨짐을 내려놓고 순수했던 그때. 난 여기 출발선 위에 서 있어. 차가운 어둠은 거치고 뜨거웠던 그때. 난 여기 출발선 위에 서 있어. 든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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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든. 어, 벌써 저희 관객이 모였어. 불러내자. Thank you. 소녀. 역시 이 초등학교에서 내 인기는 식지 않는다. 옛날 노래 중에 꼬마타운이라는 노래 알아요? 꼬마타운? 꼬마타운? For my town. 아, 포마? 4년 전에 했던 건데 거기 가사가 용인이 들어가 있어? 민노, 원진노, 가같이 가는 용인 For my town, 내가 가는 곳은 동백지구. Yeah, 용인시 내 홈타운이라고. 마냥 꼬마인 내가 벌써 위너이라고. 경기 용인시 기음고. 조끼들 바쁜 이상의 유일한 내 비상고. I'm just rapping for my town. 쫄지마 체크리지도 성남에서 분당 사총일을 담당한 흔적 많은 동네를 위해 랩해. 1년 중 절반은 어때? 예예예아 재밌다. 홍보대사를 맞춰. 홍보대사 맡을게요. 너가 꼭 맡아야 돼. 나는 임자도 홍보대사. 알았어요. 예. 용인시내 홈타운이라고. 입성하는 건가? 가자! 서프라이즈! 와! 제 동생 다나를 소개합니다. 제 양말. 제가 온다니까 이렇게 화장까지 풀세팅했어요. 팀이 나간다고 지금. 화장 엄청 열심히 했는데 지금 고데기, 머리 고데기까지 하고 막. 우와! 2005년 때요. 2005년에 이렇게 그렸다고? 6학년 때?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림 실력입니다. 오. 대박. 보이시죠? 남녀공학이었어? 빨리 말해줘. 아, 여기. 아!
와 대박. 야. 아 진짜? 완전 날라? 오, 훈훈해졌어 좀. 오. 아 이때 내가 한창 운동했을 때. 그러네. 몸 되게 좋아 보이죠? 이거 봐 이거 봐 여기다 이때다. 어디? 어 역시 서울 가는 공기부터가 다르네. 나왔어. 아유 어서 오세요. 아이고 태연아. 아 할머니 오랜만에. 아이고 반갑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선물이야 선물.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어때 선물? 안녕하세요. 왔어. 어머. 이거 집에다 놔두는 거야? 집에 놔둬. 오 너무 좋다. 이거 어디다 놔둘까? 어디다 놔둘까? 아무나 놔둬. 그거 밑에 떡볶이 통은 빨고. 아 이거 떡볶이 통이었어 지금. 나 이것까지 다 정인 줄 알고. 아니 아니. 떡볶이 통. 여기다 놔두자. 여기다 나무 사이에다. 이쁘지? 어. 어 좋다 좋다.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도마리야. 으으으으. 아 짜증나. 집어넣어. 싫어. 아. 근데 나중에 이름이 뭐니? 고슴이. 고슴이 맞네. 맞아. 몇 년 됐지? 3년 정도 됐어요. 3년? 네. 지금 저 아이, 안에 있는 알았어. 이 안에 있는 애는 오! 얘 딸. 제가 딸이에요. 딸. 제가 더 커. 근데 약간 약간 좀 크. 어, 여기 익숙한 사인이 있는데요. 이거 민호 형 사인이고 승윤이 형 사인인데 여기. 내가 다 모아놨어. 이게 제 동생 막 오디션 보러 다니는 번호표예요. 이거. 얘 열심히 합니다. 얘 잘해요. 빨리 데려가세요. 어쨌든. 네. 아 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야, 엄청. 여기가 제 동생 방이고요. 네. 제 방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소개할 거라고는 없습니다. 자 그냥 저는 항상 집에 오면 여기서 자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자요. 여러분 TV 여러분 보다가 그냥 여러분 다음날 아침 되면 이러고 있어요. 아침 되고. 아 뭔가 이게 그러니까 몸이 막 편하고 이런 거보다 마음적으로 편해지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니까. 네, 딱 제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제가 딱 태어났을 때. 네. 이거 내 발이야? 태연이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4.6kg였어요. 큰 거야? 거대아가 태어난 거지. 거대아가.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바로 유치원 가방 가져오라고 했어. 유치원 보내드려.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표정을 가지고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트렌드를 알았어요. 이런 머리도 했었단 말이죠. 민호 형은 이제서야 접하는 머리를 저는 이때부터 했다고. 저 이제 이런 머리 안 하죠. 시대에 뒤처지는 머리 하지 않아요. 아 달리기. 태연이는 운동을 잘해갖고 아무튼 달렸다면 1등. 서른 달리기는 졌어. 내가 2등 했어. 아 그러니까? 그 동계올림픽에서? 눈밭이라서 못 뛰겠지. 아 달리기보다. 저희 할머니가 맨날 집에서 윈을 몇 번씩 하루 몇 번씩 연속곡을 안 봐요 그거. 연속곡에 미쳤는데 이제 안 봐. 나 그것만 보고 싶어서 배고파서. 근데 너는 그 소복 귀신이 안 나왔었어? 그 전에는 도망간 거야? 뭐야 이제 너무 편했어요 일단. 너무 편하고 정말 내 집 같다가 아니라 내 집이잖아. 진짜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뭔가 항상 이렇게 뒤죽박죽하던 머리가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오늘 하루밖에 못 있는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원래 요리하는 남자가 멋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잘라. 전 요리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가 만든 무언가를 먹고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요리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아. 너무 징그러워 뭐가지. 아! 어 진짜 길다 얘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오빠들한테 쿠키를 선물을 해줬었는데 그때 먹고서 오빠가 막 자랑을 너무 해댔대요. 그래서 이걸 또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죠 뭐. 와우. 오빠가 먹고 싶다는데. 수술용 장갑 같아. 건너자 맷. 맷 갖고 와 맷. 맷. 자 오늘 스스럼 한 잔. 이 친구인가? 저게 정녕 22살 맞나? 아, 이거 넣기가 은근히 힘드네.
오빠 난 찹쌀 많이 넣어줘. 찹쌀 많이 넣어.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 효과 뭐? 칼이 능숙하지 않은데. 과일 칼이잖아. 아 그렇구나. 아 과도구나. 미술가는 붓을 탓하지 않고, 음악가는 트랙을 탓하지 않고, 요리사는 칼을 탓하지 않는다. 너 트랙 탓하잖아. 조용히 해요. 너 밥보다 버섯이 더 많은 것 같아. 같이 놀자. 하나, 둘, 셋, 짱! 됐어. 오! 완전 예쁜데? 오빠 보세요. 뭐야 지금? 무슨 상황이야? 뭐 하는 거야? 왜? 떠나셔. 뭐 하는 거야? 어쩔 만들고 있어. 지금 둘이 스킨십 하고 있었어. 나 말 안 했어. 나 계속 쿠킹 만들었어. 계속 지금 뭐 초코 어쩌고 했어 저거. 이거 오빠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대. 형 만든 거예요? 민호 사랑이래. 벌써 하나 만들었어요? 당연하지. 받으면 같이 웃음도 좋고. 아. 어떡해 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산에 올라간 거는 처음인 거 같은데? 나 그때 스키니 지내다가 워커 신고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새벽에 첫 그 해돋이 본다고. 그때 소원 빈 게 내가 그때 아니야? 친구들이랑 간 거? 그때도 빌고 엄마랑도 갔을 때도 엄마한테 뭔 소원 빌었다고 말은 안 했지만 소원 빌고. 아 진짜 항상 도시에만 있다가 이렇게 자연 속으로 들어오니까 좋네. 소나무야 태연이 덕분에 엄마가 산을 다운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지껏은 준비운동. 뭐야 다 얼었네. 어 얼었지. 돌이 진짜 많다. 어, 여기 돌이 많아갖고 좀 힘들어. 맞아 태연이 어릴 때 산에 가면 맨날 저렇게 뛰어봤어요 쟤는. 아이고. 예전 같지가 않다. 돌 좀 깰래. 어? 물. 얼음 깰려고? 아이고 어릴 때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있네. 야 꽝꽝 얼었다 야 엄청. 뭐야? 오랜만에 엄마랑 옛날에 어렸을 때 오던 이런 산에 같이 올라오니까 또 진짜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막 뛰어댕기고 싶고 막 돌도 막 던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했던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도 그때처럼 되게 편해지는 것 같고요. 아 숨 쉬어. 아니 숨 닦을 거 없어. 닦기만 이걸로 닦아. 개구져요. 아, 엄청 개구져요. 그냥 산다람쥐 같이 돌아다녀요. 등치는 그렇게 컸어도 어릴 때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서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아 그러더라고요. 안 힘들어? 힘들지. 도착! 오. 내가 전망 사진을 찍어. 여기서 소원을 빌고 나면은 이게 소원을 빌어서 된 게 아니라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더 그걸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결과를 많이 이뤄냈던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정말 좋네요, 여기. 이젠 진짜 위너로서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이제 진짜 가수라는 직업을 갖기 직전인데 정말 그냥 그 듣는 분들이나 보는 분들이나 만족시키고 싶어요. 그냥 욕심일 수도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두려운 것도 좀 많은 게 이거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대중분들이 안 좋아하면 어떨까 안 좋아하면 어쩌나 약간 그런 것도 걱정이 솔직히 좀 많이 되고요. 발전하는 남태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맛은 좋다 진짜.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너 뭐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김치찌개? 응, 닭갈비. 엄마가 딴 걸 못해서도 맨날 김치찌개 먹는다는 거지. 당연하지. 아, 나 진짜. 지금은 이제 서면으로. 서면으로 갑니다. 정말 제 그 청춘의 거의 한 반을 거의 서면에서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서면 멀어서 잘 안 갔습니다. 저는 해운대에서 놀았거든요. 늘 파가 나뉘네. 아, 해운대 파. 우린 떡볶이를 아유. 먹으러 왔어. 제가 찾는 그 가게가 있어요? 뭐 맛이 안 변했네요. 뭐 그게 뭐가 신기한 거라고 근데 깜짝이야 지금 본 게. 여기가 데님 에이트. 어? 내가 여기 말한 건데? 옛날에 서면에서 아 가는 집이 하나 있는데 뭐? 가던 집 몰라 보세요 집인데 아 여기 자주 왔다는. 아 진짜? 어 내가 여기 말한 거야.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옷집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순간이 즐거워서 춤을 추곤 했었는데 그때처럼 생각 없이 또 언제 또 즐겁게 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내가 UCC 찍어줄게. 링가링가 링가링가 해야겠다. 도와줘. 링가링가 해줘 같이. 아 뭐야 내가 UCC 찍을 거야 뭘 링가. 차 막고 있어. 완비. 야, 뭐 이런 거까지 준비해. 어쩌니? 고맙다 지유. 왔어? 이거 뭐야? 이걸 뭐지? 야, 니네 진짜 웃긴다. 이거 케이크 우리가 진이 형이랑 나랑 만든 거야? 어, 아침에 만든 거야. 야, 끝내준다. 야, 근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 또 진우가 같이 엄마를 해드려야 되는데 또 아, 응? 베타 엄마를 또 같이 해드려야 베타 엄마 어, 너무 감동했고 야 너무 멋있고 이거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겠다. 에이 뭐 우리 아들 엄마랑 하는 거 있잖아. 아 와 이거 안 싫어. 아. 어떡해 엄마. 아, 카메라 있잖아. 아, 나 22살인데. 야, 엄마. 22살. 아, 엄마 아들이잖아. 짜잔. 대박이지. 이거 오빠들이 했어. 왜 한 거야, 엄마. 이거 안 해도 다리 내가 넣고? 다 넣었어. 네. 다 넣었어, 다. 다 자르고 이거 다리까지 보고. 네. 이거 좀 우리가 다 넣고. 어, 근데 어떻게 이 생각을 했어? 오빠는 안 참. 막 버섯도 있고 대추랑 자시랑 다 있어. 다 있지. 밤. 야, 어떻게 이런 걸 할 생각을 했니? 형이 엄마. 야, 밥은 좀 설레 같다. 역시 엄마 솔직해. 역시 우리 엄마야. 야, 나는 살다 아들한테 이런 거 받을 줄 생각도 못했다. 처음이지, 생각 처음이지. 응? 진우가 도와준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제 사위감? 진짜 웃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저 사위감? 삼계탕 하나에 지금 우리 딸을 넘긴단 말이야? 우리 딸 세미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와. 어... 어때? 대성공. 대성공. 야, 신기해 죽겠네. 얼른 드세요, 엄마. 야, 아까워서 못 먹겠다, 야. 고가. 에이, 요즘 거의 녹음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집에 왔다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들고 왠지 모르게 초심을 어느 정도 다시 찾은 것 같고 너무나 바쁘게 회전하고 있던 내 머릿속을 뭔가 한 번 더 릴렉스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뭔가 좀 산뜻한 마음으로 다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도 민호 오게 되고 뭐 이러면은 항상 같이 내 집처럼 와, 편안하게. 어머님께서 정말 반가워 해주시고 이렇게 잘 챙겨주시니까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
동네에 진짜 진짜 나를 많이 못 살게 구는 형이 있었는데 딱 우리를 봐가지고 엄마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야 누구누구 이러면서 가슴을 진짜? 풀파울에 빵 치는데 진짜 대폭 소리가 나더라고. 뻥! 맞는데 걔가 한 2m 날아갔어. 왼손으로? 넘어지진 않았는데 걔가 어! 이러면서 쇼크 온 것처럼 사랑한다 아들. 놀라라. 이야, 오빠다. 오빠 왔습니다. 안녕. 웬 꽃이야? 이거 꽃 선물로 사서 결혼 기념일 그 30주년. 정말? 5만 명. 아이고. 이야. 그럼 한번 입어보자. 사자가다. 사자가 나타났다. 너무 예쁘다. 사자가 나타났다. 있는 거 먹으라고 좋아하는 거. 있는 거 먹으라는데 너무 푸짐하잖아. 그. 다정한 시하다. 카드. 아유, 어느덧 아들이 커서 이렇게 집에 올 때 꽃도 사가지고 오고. 우리 남편은 30주년에도 꽃 한 송이 안 사줬는데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 만이냐. 집 좋다. 집 좋아? 깔끔하다. 딱 내 방 같아 보이는데 딱 왔지 얘가. 정확하게 찾아들어왔지. 제 방입니다. 처음 봤어요. 오늘 뭐 식사 메뉴는 뭡니까? 안심 스테이크. 저 이런 남자예요. 집에서 안심 스테이크 먹는 남자예요. 오. 잘 온다니까 얼마나 설렜는지 모르겠어. 너만 떠올리면 행복하다고. 다른 욕심도 없고. 노래 뭐 불러줘요? 나는 당신께 쓴 편지. 그 노래 듣고 완전 밤새도록 그냥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난다. 외로움에 홀로 울기도 하고 짜증만 부렸어요 바보같이. 이번 노래는 좀 행복하게 들었어요. 다른 거 무엇보다도 엄마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신이 주신 많은 선물을 당신이 주신 넓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난 노력할게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 육수 좀 주셨어. 육수 있잖아. 응? 나 있잖아. 육수 있네. 갈비 어디 있어? 김치국이. 태연이 배 엄청 고팠어 지금. 상 차려야 되겠다. 태연이 지금 보니까 얘 상태가. 집밥이 좀 맛있다. 남자는 말이야,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남자는 그리고 노래를 잘 불러야 돼. 악기를 다루면 더 좋고. 본능적으로 해, 승윤이 형한테. 본능적으로 한번 해라, 본능적으로. 승윤이 형아 되게 좋아하잖아. 아, 코드, 아. 강승윤, 보고 있나? 금방 따라잡을 거야. 전율 잊지 못해. 오. 내가 택했던 그녀를 난 미리 잊겠어. 오.
승윤이한테 한마디 해. 승윤이 형, 내가 이만큼 연습해 기타 한 대 달라 그래. 승윤이 형, 좀 저 좀 어떻게 노래 좀 빨리 느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 형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제발. 씨,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승윤이 형 사랑해요. 아유, 진짜 나한테 생전 한 번도 안 하는 걸 딴 형한테 가서 하고 앉아 있는데. 아우, 시끄러워하지 마.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싫어, 싫어. 제가 또 바깥에서 막 힘들고 이럴 때 버틸 수 있는 게 솔직히 가족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정말 힘이 되는 거죠. 인사해야지. 믿고 잘 지켜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셋이 한방 찍자. 남동현, 일로 와봐. 사진 좀 찍어줘. 혜만이 엄마 앞으로. 좀 더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굉장히 그랬어. 기분이 좀 재밌었어.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운이 감사한 것 같아. I'm not a perfect person.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조금 힐링도 했고 즐겁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 옛날에 제가 된 것 같아요. 막연하게 춤을 추고 그냥 몸을 내던져서 아무 데서나 노래 부르고 하던 그 모습들을 기억해냈잖아요. 뭔가 마음속에서 다시금 불타오르는 뭔가가 생긴 것 같아요. 다시. I found a reason for me to change who I used to be. A reason to start anew. And the reason is you. 미라TV 마지막에 기대해!